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의 미치다 오기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미있게 옥스윙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컴팩트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연습을 하시면 되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팩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옥스윙을 할 때 임팩트 이게요 스윙 중심과 회전 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스윙 중심 즉 오른손으로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임팩트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다운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다운 스윙은 진짜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다운 스윙이 아니라 사이드 스윙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다운 스윙이라고 하는 게 공을 치기 전에 그 동작을 다운 스윙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운스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측에다 두고 옆에서 이렇게 칠 때 저는 사이드 스윙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팩트는 하는 동작일까요? 되어야 하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젖혀서 털어 할 때는요 뭐 우리가 히터다 뭐 스윙어다 이런 전 구분도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은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하는 동작이 맞고요. 즉 자, 공 오른쪽에 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스퀘어 핸드 퍼스트 했을 때 여기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치려고 하는 동작은 하는 동작이고 아이고 약간 탑핑 났습니다. 그리고 공 오른쪽에다가 두고 핸드 퍼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전 중심은 왼쪽 골반이죠? 해서 들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날아가게 할 때는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칠 때는 좀 라인이 사납다고 그랬고 이 몸의 회전에 의해서 공을 칠 때는 좀 라인이 부드럽게 날아간다. 그게 스윙 중심과 회전 중심의 차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를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딱 젖히거나 뭐 뒤로 들었잖아요. 뒤로 들었으면 여기에서 들어올 때 보통 대부분 다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우리가 옆을 보죠. 옆을 보면 임팩트 순간에 지금 다 스퀘어로 돼 있지만 여기에서 백스윙 딱 한 다음에 옆으로 보고 치려고 할 때 내 머리 위치와 클럽 페이스를 똑같이 자꾸 맞추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 페이스도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이게 스퀘어죠. 이렇게 되면 많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내 머리 모양이랑 맞추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임팩트에 내려오는 동작에 내가 느끼는 스퀘어로 해서 그래요. 내가 느끼는 스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내 느끼는 스퀘어로 했는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클로즈 페이스예요. 클로즈드 페이스여서 완전 이렇게 나면 훅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손 왼쪽 허벅지 그 다음에 오기로 약간 붙이는 자세 이렇게 되면 머리가 저절로 옆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지금 기울여 있다고 내 눈에 편한 클럽 페이스 방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열려 있죠? 이래서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훅의 느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스퀘어죠? 완전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봅니다. 공은 오른쪽 안쪽 핸드 퍼스트 이때는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내 느낌적으로 닫힌 느낌 이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좋고 앞으로 옥스윙을 편하게 하기에 아주 필요한 방법입니다. 무슨 중심? 오른팔 스윙 중심 다시 오른쪽 발 안쪽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스퀘어 오른 허벅지에서 잡는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에 갖다 놓고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닫혀 보여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공 더 옮길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 붙여놓고 붙이면 머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이 상태에서 완전 닫힌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싹 이렇게 훅이 납니다. 임팩트라는 건 우리가 때리는 동작이지만 다운스윙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걸 돌아 들어오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놓고 돌렸다가 이렇게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날아간다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안 되고 가급적이면 제가 백스윙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은 뒤로 가는 거다.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다. 내 뒤로. 그런 느낌에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오 완전 다친 것 같은데 그런데 임팩트 순간에 내 눈에 편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친 느낌으로 해서 공이 완전히 악성 훅이 나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드라이버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는 어떻게 위치가 된다고 그랬죠? 드라이버는 공은 코앞에, 그렇죠? 코앞에. 감히 드라이버가 공이 내 코앞인데 페어웨이 우드 따위가 우측 아니고 가운데 있는다고? 안 되지. 너희들은 우측이지. 드라이버만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 놓고 이렇게 되면 딱 이쪽으로 놓으면 열리죠? 이것도 닫아놓고 잡고 그 다음에 딱 오기로 붙이고 안으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또 내 눈에 편한 대로 열려요. 항상 닿는 느낌. 손목이 이렇게 들어온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드로우를 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은 가운데 제 코앞에요. 클럽 페이스 놓고 딱 핸드폴스 했더니 열려요. 요걸 스퀘어로 그대로 맞춘 상태에서 잡고 그 다음에 오기로 딱 붙였더니 머리가 뒤로 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젖히고 옆구리를 땅 때리면 얘는 어떻게든 이렇게 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 괜찮아요. 이건 임팩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리는 동작 또는 맞는 순간 그걸 말하는데 회전 중심 때는 맞는 순간 그리고 스윙 중심 때는 때리는 동작의 개념으로 갑니다. 코앞에 놓고 그 다음 놓고 붙이고 딱 옆에 본 상태에서 들고 때리고 그러면 싹 이번에 살짝 밀어쳐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게 임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때리는 그러한 동작은 이미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배웠잖아요. 다만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이걸 못하면 다음 진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임팩트는 오늘은 스윙 중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에 제가 회전 중심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딱 우리 털기 배웠죠? 털기로 해서 그렇게 임팩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10만 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